보셨는지요? 게스트분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억 아래로의 기억의 조희연 감독님, 김예은 배우님과 계시고 김희준 배우님, 그리고 고은혜 김현수 감독님, 추방자들의 백종원 감독님, 아프리카의 대추가 가능한 이나영 감독님, 신지 손정윤 배우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화려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한 분씩 그러면 관객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에도 대추가 자라나에서 셋째 지은 역을 맡은 배우 손정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도 대추가 자라나를 맡은 감독 이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에도 대추가 자라나에서 첫째 지혜 역을 맡은 신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 연출원 김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억 아래로의 기억을 만든 조희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억 아래로의 기억에서 유경역을 맡은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억 아래로의 기억에서 오은주였던 문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억 아래로의 기억에서 석영 역할을 맡은 고유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방자들 연출한 백종원입니다. 네, 한 타임의 영화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뵐 수 있어서 이 타임에 관객분들 복받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아마 관객분들도 질문하실 게 많을 거라 생각돼요.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들께 공통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내 작품이 워낙 다 개성도 뚜렷하고 출발점도 굉장히 각각 다른 작품들로 보이는데 그 특히 또 구성에 있어서 서사나 뭐 이미지의 구성에 있어서도 다른 요들이 돋보이는 작품들인데요. 어떤 계기로 이런 작품들을 구성하시게 되셨는지 먼저 각각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그러면 영화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아래로의 기억의 조희연 감독님. 네. 영화를 만들었을 때가 작년 여름인데요. 그 친구가 실제로 외국에 사는데 한국에 잠깐 왔었을 때 저한테 그 어떤 종이 뭉치를 보여주면서 기억나는 것이 있냐고 실제로 물어봐줘서 그거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결국에 그 친구도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단편적인 기억들이나 뭐큰 기억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실제 그 조윤호 씨가 담백가 네네. 그 두 번째 사연장은 본의 김현수 부분이요.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영화라기보다 일종의 일종의 다큐멘트 자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기록이 어떤 것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흔적들을 남기자였습니다. 제가 살던 20년간 살던 집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 집을 제가 뭔가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는 그리고 뭔가 상처가 남아 있는 그런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뭔가 나만의 방식으로 기록을 해야겠다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요. 약간의 조금 다른 얘기지만 공개를 하게 된 이유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뭔가 공개하는 거가 뭔가 좀 더 사회적으로 뭔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말고도 그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았고 그리고 그런 가해자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가 잠재적 가해자인지 잠재적 피해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개를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추방자들 좀... 저는 아까 그 날짜랑 시간이 나오는데 거의 딱 1년 전 이 시간에 찍었던 건데요. 제가 작년에 한 두 달 정도 11월, 12월 일본에서 머무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사실 이게 목표로 했던 작업은 아니고 다른 작업들이 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저는 좀 이렇게 가만히 오래 지켜보는 거를 좀 의식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연히 그 후쿠오카에 있을 때 정말 우연히 방문한 어떤 곳에서 그때 이제 늦가을이라서 해가 굉장히 빨리 졌는데 제가 창밖에 바라도 그 풍경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너무 달라져 있어서 재밌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뭔가 시간의 흐름만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서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완성하게 됐습니다. 저 영화에 나온 집이 실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 실제로 재개발 보류 지역이라서 다 이렇게 허물고 이런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이 없어지면 너무 아쉬울 것 같고 처음으로 공간에 정이 많이 들었던 곳이라서 집에 대한 영화를 남기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한 게 있고 가족 얘기는 원래 영화로 좀 쭉 만들어 왔던 편이고 또 삼남매 얘기가 된 거는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걔네가 삼남매이고 그래서 엔딩 크레딧에 걔네들 이름도 있는데 그 친구들을 좀 더 못 키울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잠깐 생겼었거든요. 제가 천식이랑 고양이 알러지에 비염까지 있는데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떠나보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잠깐 했던 시기에 만들었던 영화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얘네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은 키우고 있습니다. 영화만큼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들도 다들 각별하신 것 같습니다. 그 기억 아래로의 기억에 배우님들도 자리해 주셨는데 간단히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은 김예은, 고유준 배우님 두 분이 그 마지막 후반부에 함께 그 나오는 장면이 있으신데 사실 그 장면이 영화를 쭉 따라가면서 보던 그 관객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뭔가 풀릴 것 같은 기대감을 약간 안겨주면서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근데 사실 그 장면이 이제 끝날 때 보면 오히려 풀리는 건 더 없고 오히려 그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기억은 더 모호하게 남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미묘하기도 한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 찍으실 때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고 두 분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또 그 어떻게 느끼시면서 찍으셨는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 일단 그 담배 뭉시에 대한 이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그게 왜 내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서경의 확신, 그게 저는 많이 필요했었고, 저는 이제 그래서 기억이라는 어떤 그 왜곡에 나는 너한테 준 기억이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 것 아니다. 내가 나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서경은 그런 어떤 문제 기억에 부재, 나는 너한테 이게 준 게 없으니까 당연히 내 게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간단한 어떤 생각으로 그냥 얘기했던 것 같아요. 대사가 참 좀 조심스럽게 듣다 보면 좀 특이한 대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냥 그 상황에만 생각하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큰 얘기를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냥 지금 오늘 영화를 제대로 처음 봤는데 보고 나니까 좀 그 대사들이나 그 상황이 그 담뱃값이 좀 사람들마다 기억이 좀 다르게 인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그리고 좀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려고 한 건가? 뭐 서경이나 유경이나 뭐 다 기억 그 아래에서는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인 배우님이랑 문혜인 배우님 두 분께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그 독립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이렇게 길을 걷는 장면으로 뭔가 표현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 두 분이 각각 한 번씩 다른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비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분의 느낌이 물론 그 캐릭터의 역할이나 영화 안에서 가지고 있는 뭐 느낌, 혹은 직업 이런 것들이 달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두 장면이 이렇게 확실히 다르면서도 각각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면, 그 길 걸었을 때의 느낌이 어떠셨는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제가 연기한 인물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고 또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에도 이 인물이 밖에서 봤을 때 되게 얄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그런 말을 하는 인물이고 그렇게 묘사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인물 자체로만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을 때 굉장히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당당하고 또 이 기억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은주가 가장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고 그것이 성경 선배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그랬을 때 걸어가는 모습이 그 인물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상황 안에서는 어쨌든 다음 일하러 가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었고 그랬을 때 자신이 어떤 뭐랄까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태도 같은 것이 거기서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랄까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갖고 걷는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하진 않았었고 근데 그게 되게 멋있는 모습이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걷긴 했는데 완성된 영화를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그 모습이 더 좀 얄미워 보이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임하는 태도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약간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이런 상황을 봤긴 한데 그냥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뒷모습은 감독님이 잘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냥 뭐 처음에는 그냥 오랜만에 고향에 온
유경이고 유경이 걸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 유경이가 뒷모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참 알다가도 모래 세상이다라고 하고 가는 그냥 유경이 좀 그때 당시에 기억나지 않는데 좀 거의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쓸쓸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쓸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네 신의지 손정은 두 그 손정은 배우님께서는 자매 역할로 나오셨는데 사실 그 이 영화가 거의 앙상블에 의존하는 편이고 단독 그 신이 거의 없기도 하고 근데 또 가족 관계 연기라는 게 다른 관계들 다른 극적인 관계들보다 사실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라 사실 굉장한 리얼리티를 또 요구하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 두 분께서 같이 연기하실 때 조금 같이 지내신 시간이 꽤 많으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좀 각별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순간들 있으시다면 어떤 순간들이 있는지 네. 아무래도 역시 가족의 리얼리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서 리허설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연습처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제안하게 된 게 어쨌든 저희는 상상에 의존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영화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어색한 부분들을 이겨낼 수 없을까 봐 저희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들을 한번 즉흥적으로 연기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그런 것들 한 상황을 주면 예, 과거의 어떤 상황이다 라고 던져주면 저희가 그 안에서 연기를 하면서 즉흥 연기들을 몇 번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기를 하게 되니까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있어서 서로의 눈빛이나 아니면 서로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기억들을 가지게 만들어줬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라고 하셔서 즉흥극 할 때 정말로 오빠가 김치찌개를 발로 찼거든요. 네, 즉흥이라 대고 갑본이 있거나 이런 것 아니었고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독님 집인데 막 가구도 뿌시고 네, 질풍노도의 지훈을 네, 저희가 다 보고 겪고 그래서 회상할 때 그 기억이 나니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가족이라고 만났는데 굉장히 네, 좀 어색하고 저는 남자 형제도 없었고 네 그런데 가족이라는 느낌을 내려다 보니까 서로 눈을 마주보고 2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쳐다보고 익숙해지려는 노력을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근데 막 어찌할 줄, 전성을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이제 영화를 보면 각자 따로 살다가도 네, 다시 남매가 되는 느낌이에요. 극이라는 방법이 영화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감독님 생활에 상당히 타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더 드릴 질문들이 있지만 우선 그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사이사이에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질문 네 저기 맨 뒷줄에 좌측 끝에 계신. 예,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두 분 감독님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기억 아래 감독님께서 보면은 그 지하 작업실에 유리창 깨진 게 나오던데요. 그 실제 깨져 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반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시나리오상 필요했기 때문에 그 깨뜨리시고 작업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감독님께는 질문 그 제목이 굉장히 제 마음에 드는데요. 그 제목 선정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창문이 깨진 작업실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쓸 당시에 그거를 그 부분을 촬영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제목을 좀 잘 짓는 편이라서 저 대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게 엄마가 아프리카에서도 김치를 먹고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한 대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식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안에. 그래서 조금 쑥스럽지만 배추가 사랑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되게 흔하고 주변에 널려 있고, 근데 좀 잘 안 보이고,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 첫 줄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편 다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 그 중에 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보는 동안 정말 좀 이거 어떻게 만들고 공개를 하셨을까에 대한 그런 용기 같은 거에 대해 되게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뭐 이런 일기장이나 아니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뭔가 계속 기록해왔던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은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반영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일기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 마지막 아버지가 나오는 부분에서 보시면 엄마가 내 얘기를 보고 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일기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제출하는 일기도 있어야 했고, 엄마가 봐야 되는 일기도 있어야 했고, 저만이 볼 수 있는 개인적인 일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했다기보다 그게 뭔가 제 나름, 그때 당시 제 나름의 뭔가 해소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것도 뭔가 시작은 일종의 살풀이였어요. 뭔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았고, 이걸 안 하면 다음 작품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첫, 대학교에 가서 만든 첫 작품이 이런 작품이 되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다큐멘터리가 맞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관객분 있으신가요? 뒤에서 두 번째 줄 중앙 쪽에. 저는 사실 영화에 대한 정보를 일부러 안 보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나영 감독님의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초반에는 엄마가 혹시나 세상을 떠나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머니가 아프리카에 진짜 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고,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아프리카로 가게 만든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좀 주체적인 엄마를 그리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프리카에 뭔가 자식들을 버리고 자기 삶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엄마를 그리고 싶었던 이유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자전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영화로 만들어 왔던 지점들이 있고, 어쩌면 지혜는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때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의 무의식이 반영이 되어서 서사가 짜여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이 있는 거군요. 네 번째 줄 조금. 네, 우선 네 분 감독들 다 개인적인 서사들을 푸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영화 만들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영화 다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건 감독님이나 배우들한테 궁금한 게 아니고 운영진 분들한테 궁금한 거예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진이다. 저는 유영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개 진행자입니다만 사실 저는 이 섹션에 짜인 이 네 편의 영화 그 제가 그 프로그램 요태도 개인적으로 이 네 편 중에 두 편을 쓰기도 했고요. 그 네 편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인적인 부분들 혹은 뭔가 각별한 이유에서 나왔을 거라고 너무나 짐작이 되는 영화들이어서 저는 마음이 되게 많이 갔고 그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한 6명 정도가 이제 예심 과정에서 이 영화들을 논의할 때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저희 뭐 6명이 윤영진 안에 포함될 수 있다면 네,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모두 마음으로 아끼면서 동의했던 영화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어서 관객분들도 네, 좋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자리는 저 대단하기 위한 자리는 아닌데요. 네, 질문 있으신 관객분 있으시면 또 저 네 편 다 너무 좋았고요. 사실 배출 같은 경우는 대단하게 울었어요. 그래서 본드로 근데 지금 이런 상태 있어서 그 일단은 어쨌든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시각적인 정보랑 청각적인 정보로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던져진 다른 정보는 데이텐 하나밖에 없어서 그게 그냥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조희영 감독님한테는 그 이게 마지막에 대해서 우산이 그러니까 그 이상한 담배 쪼가리들이랑 우산이랑 이 두 가지가 어쨌든 누가 나한테 줬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겹쳐져서 두 가지가 나오니까 마지막에 좀 더 영혼이 생기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소나기도 한 번 오고 비가 올까 말까 하는 분위기도 계속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중간에 소나기가 엄청 세게 많이 와서 그게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지만 비를 기다렸는지 비가 와서 갑자기 시나리오가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비가 내리면서 마지막에 그 우산이라는 게 되게 운명적으로 같이 들어가게 된 건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네, 그 일종의 회차인데요. 그러니까 그 날이 제가 후쿠오카 도착한 지 10일째 되는 날이었고 이제 제가 설계한 부분이 있고 우연에 기댄 부분이 있는데 저 장소에 갔을 때 그럼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렌즈와 카메라 앵글과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이 정도로 하면은 제가 이제 뭐 앵글도 실험을 하고 그 시간에 계속 지켜보면서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켜봤는데 저도 잘 알 수 없죠. 근데 굉장히 드라마틱해 보이는 저한테는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장면들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개 산책시키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뭐 서사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10일 동안에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연출과 설계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서사들이 교차되고 우연히 일어나기를 기대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소요된 시간이 10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일 날 했던 거 그래서 됩니다.
사실 시나리오 쓸 당시에 우산을 주고 비가 온다고 말하면서 우산을 쓰고 가라고 하는 대사는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날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저는 몰랐으니까 비가 안 오면 촬영에는 수월했었겠죠. 야외 촬영할 때는 비가 안 오는 것이 훨씬 수월하니까 촬영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내심 비가 오길 바랬는데 근데 너무너무 다행히 비가 왔으면 좋았을 뻔한 장면에만 소나기가 내렸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네, 실제로 비가 왔었고 그리고 시나리오에서도 우산을 주는 장면은 있었어요. 또 질문 있으신 건가요? 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그 본이라는 제목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한자로 본이고 영어로 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본이라는 게 그냥 내 근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러니까 물론 이 집을 이제 벗어나지만 그래도 내 근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목을 지으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데를 가더라도 그게 내 마음속에 어떤 내면의 상처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으신 건지 그 제목을 짓게 된 경위가 궁금합니다. 선택지를 두 개를 주셨는데 그 두 개 중에는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본이었던 이유는 먼저 제 연출 의도에 뭐라고 써놨었냐면 나의 상처, 그 상처 속 문제의 근본, 결국 뿌리에 대하여라는 연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뭐 제가 하는 언행 이런 것들이 다 그 근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저에 대한 도큐멘트였기 때문에 그 이 나 지금 나의 근본이 여기에 있어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영어 제목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태어난 곳 그리고 내가 자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신가요? 질문을 하나 더 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면 그 결국에 제 그 자신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 장소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것을 선택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거기 안에서 또 다른 해결책을 찾으시는 건지 아니면 그 장소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건지 뭐 어떤 쪽으로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작할 과정에서는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사실 집에 살고 있지 않아서 벗어났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 제 영화에도 잠깐씩 등장하는 프로테트들이 있는데 저를 보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라는 명분 하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프로텍트들이 아직까지 저를 집에 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 집에 계신 분들은 제가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계속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벗어나지 않은 채로 살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바는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 최대한 멀리, 거리가 먼 곳으로. 저는 이런 그 영화제를 오늘 처음 와본 사람이고 보면서 많은 새로운 그 감정들을 많이 느꼈어요. 특히 그 지금 말씀하신 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뭐 쇼킹했거든요. 굉장히 쇼킹하고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 본인이 이걸 본인에 대한 살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이분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그 구도자의 얘기 같은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그 본인이 뛰쳐나오는 살풀이를 한번 하신 걸로 생각을 하시고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 조금 더 나은 과정으로 좀 더 승화시켜서 본인이 컨트롤 하실 수 있으면서
그렇지만 그 근본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걸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까지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백종환 감독님한테 주셨는데 영화 가운데 흑평으로 있는 주황색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기인한 건지가 네 그게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카페 내부의 그 구조가 좀 특이한 곳인데 나무로 된 난간이 있었고 이제 그게 카페 내부의 불빛에 반사된 것이 이제 그 제 앞에 있는 창에 반사된 거예요. 그 반사광인데 그래서 그 반사광의 그 주황색 불빛이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운데로 배치할 수 있는 앵글을 잡고 그게 또 그 프레임 안의 인물들과 좀 겹쳐질 수 있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 잠깐 기억 아래로의 기억의 배우분들께 공통 질문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 영화 안에서 보면 뭐 공간이라든지 그 소품 사물이라든지 그 요소들이 다양히 많은데요. 그게 또 그 이야기라든지 인물의 감정성과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기하실 때 그 영화 속에서 뭐 어떤 사물 될 수도 있고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순간 될 수도 있고 가장 좀 도움을 받으셨던 요소가 무엇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이상하게 사람이 제일 좀 많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뭐 물건도 물건인데. 어쨌든 유경은 그 물건보다는 그 물건에 얽힌 그 사람과의 추억에 더 훨씬 더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던 것 같고 같이 만난 스태프분들이랑 뭐 배우분들이랑도 훨씬 가졌던 그런 추억들이나 그런 관계들이 그 유경한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고 좀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맥주가 좀 저한테 도움이 됐던 그 소품인데 그 뭐냐 하면서 연기를 준비하면서 사실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게 되게 좀 쉽지 않은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쿨하면서도 어떻게 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감독님은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니까 너무 이 헤어진 어떤 그 둘의 관계가 이렇게 너무 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뭐 내일 간다라고 하면 뭐 그래도 뭐 내일 가 뭐 이 정도의 어떤 상태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의미로서 맥주가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렇지 않게 마실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또 마시다 보면 또 아무렇지 않게 마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품이 좀 더 뭔가 관계에서 보여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사실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사물 소품은 담배 갑이었고 그것을 그냥 그 순간에 신기하고도 오래된 것인 무언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정말로 예전에 70년대 이때 담뱃값이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다른 것보다도 저는 좀 의상의 도움을 받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많이 연기해보지 않은 역할이었는데 감독님께서 본인의 원래 좀 패션 관련된 일도 하셨었고 좀 관련 어쨌든 그런 제가 평소에 입지 않는 종류의 오은주가 입을 것 같은 그 녹색 되게 특별한 녹색이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이 인물을 그 색깔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그게 인물로서 연기를 하는데 좀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에 아까 비가 내리는 장면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 공간과
그 카페 공간과 비가 내리는 그날의 공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블라우스의 프릴도 예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배출하다란 안에서 그 두 배우분들도 그 굉장히 특별한 의상을 입고 이렇게 춤을 신나게 추시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런 장면이 보는 사람보다 막상 그 장면 연기할 때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장면 연기하셨을 때 어떤 그 과정을 거치셨는지 그것도 아까처럼 그런 그 거쳤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프리카 댄스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이제 감독님의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아프리카 댄스를 같이 배웠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엄마랑 재회했을 때 어떻게 춤을 출 것이냐를 그 까르라는 안무 선생님, 아프리카 안무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막상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역할에 이제 그 엄마가 엄마가 이제 아프리카 댄스를 처음 춤을 그렇게 배워서 해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춤을 저희랑 같이 교감하듯이 추셔야 되는데 계속 그 안무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앞에서 계속 저희랑 눈을 안 마주치시고 하나 둘 셋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게 원래 판타지 장면이라 낮에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밤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을 이제 계속 리허설과 그런 연습을 통해서 조금 고쳐서 결국에 마지막 보신 그 장면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네. 저는 근데 보시는 분들이 상남매 춤이 어떻게 다른지를 봐주셨으리라고 믿는데요. 그 춤 장면 찍기까지는 사실 배웠던 아프리카 춤은 크게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제 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엄마라면 무조건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춤에서 최대한 엄마의 춤을 받아줬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오빠 역할이 안 왔는데 상훈 배우가 안 왔는데 저는 오늘 그걸 보면서 사실 둘째 춤이 더 많이 보이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오빠랑은 약간 대면대면 서먹서먹한데 그 내면에서 저렇게 엄마에 대해 느끼고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정말 그래도 뭔가 가족의 정이 느껴지는 무슨 말인지 근데 오빠가 겉으로는 좀 무뚝뚝하지만 저런 사람이라서 네, 참 좋았습니다. 네, 정말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 춤 출 때 첫째 딸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마지막에 등장하나요? 첫째 딸이? 근데 그때 리듬이 바뀌면서 자기만의 춤을 추잖아요. 그 자기만의 리듬을 엄마한테 보여주고 근데 그 순간에 엄마가 되게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 딸 아이의 리듬을 받아주시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플라멩코인가요? 그것도 연습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면서 낮에부터 그걸 쳐서 그런지 그 세 명의 리듬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맞추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그 상황? 그런 씬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네, 그 첫째 딸의 플라멩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플라멩코는 제가 사실 배우고 있는 춤이에요. 그래서 배우고 있다는 걸 이제 감독님이 아시니까 그 춤을 넣는 게 좋겠다 해서 들어가게 돼서 아프리카 춤을 출 때 엄마한테 첫째는 플라멩코 춤을 추는 걸로 이제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안무도 제가 배웠던 것들에 이제 해서 짠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엄마가 셋째 세 명을 다 만났을 때 계속 춤을 추고 계셨어요. 그래서 리허설을 하면 할수록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한테. 계속해서 엄마가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엄마가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서 내 얘기 좀 제대로 들어줬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되게 간절해서, 그래서 사실 앞에 그 엄마 제 춤 시작하는 그 도입부도 소리나 이런 것들을 내지 않는 건데 가만히 좀 있어 이런 의미로 좀 세게 들어갔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엄마도 리액션, 이제 가만히 딸의 춤을 바라보는 리액션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저도 너무 엄마 그냥 가만히 봐주니까 좀 마음이 풀려가지고 마지막 춤출 때는 저도 좀 살풀이 하는 느낌으로 쳤거든요. 네. 이 자리에 그 어머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존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좀 꽤 지체된 것 같아서 한 한두 개 정도 더 있으시면 받도록 하고, 네. 아까 질문 몇 자리. 네, 아프리카 배추. 어디? 그 장면, 그 둘째 아들이, 네, 그 한상우 배우가 주사를 부리는 걸 녹음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장면들이 이제 놀리잖아요. 그 장면은 이게 애드리브로 연출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장면조차 이제 즉흥용, 아니면 감독님의 연출이 좀 있었던 건지 궁금하고, 또 그 꽃 훔쳐갔다고 하는 그게 좀 인상 깊었는데 조금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다시 그 둘째 아들이 다시 그게 뒤집어져 있는 거를 다시 왜 똑바로 해놓고 갔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연출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화 장면은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던 장면이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즉흥으로 연습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꽃에 대해, 페어의 꽃에 대한 거는 뭔가 누가 돌보지 않고 아무데서나 막 자란 것 같은 존재들이어도 사실은 누가 되게 소중하게 돌보고 있었고, 뭔가 아무것도 그냥 자라는 게 좀 세상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크면서 저는 제가 혼자서 되게 잘 컸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폐허의 꽃 이야기를 넣었고, 그 지훈이가 하루를 이들과 같이 보내면서 그 폐허를 좀 다르게 보게 될 거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 이 종이를 다시 뒤집는 거는 지훈이의 아이디어였어요. 상훈 배우님의 아이디어. 원래는 그게 청테이프로 붙여놔서 이게 떨어졌는데 그걸 다시 붙이고 가는 걸 걔가 갑자기 애드리브로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찍고 싶었는데 이게 또 붙였는데 계속 떨어지고 안 돼가지고, 그럼 이게 뒤집어 있는 거를 원래대로 다시 뒤집는 걸로 바꿔보자 해서 지금의, 네, 결말이 나왔어요. 마지막 질문. 아니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분께 마지막 질문을 같은 분께 드려도 될까요? 네, 예,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희영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중간에 그 오동민 감독님이 술 취한 남자 역할로 나오는데, 하성국 배우와 김예은 배우 때 어떤 강렬한 뭔가 인상을 주고, 이제 제가 관객으로서도 그 장면이 되게 강렬하게 저도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그 술 취한 남자를 넣으신 의도가 어떤 의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그냥 일상적인 순간들을 경험할 때 미래의 그 순간을 지정해서 자각할 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궁금증도 있었는데 사실 그 술 취한 남자 오동민 배우님께서 연기해 주신 그 역할은 제가 카페에 있었는데 친구랑 카페에 있었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오셔갖고 정말 똑같이 그런 대사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너무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모르는 남자가 와서 막 그렇게 시간 알려주고 너네들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있었던 친구가 아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저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친구가 말해줬는데 그때 아 이게 도움이 약간 타인의 우리가 모르는 존재의 어떤 타인이 우리의 순간을 목격한다면 그 사람이 그거를 기억해 준다면 그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고 싶었던 장면이었어요. 생각보다 그 영화에 실제로 저게 있었을까 만든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궁금하게 되는 것 중에 거의 실제 경험에서 가져오신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관객 여러분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게스트 분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섹션 선택해주시고 저희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관람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오셨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다 일어나시고 저는 관객분들한테 선물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게 있는데 지하철에서 충동 구매를 했는데 이게 긴장할 때 입는 비닐 옷을 샀거든요. 되게 핑크색이고 곰돌이도 있고 예쁜데 두 개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필요할 것 같다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끝나시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잠시만 제가 감독님이랑 경쟁을 하려는 건 아니고 안내를 미처 못했던 걸 뒤늦게 깨달았는데 그 GV 질문자 분들 중에 앞에서 또 처음에 세 분의 그 리에 조각비누와 생각과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안내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영화 보러 와주시고 끝까지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뭔가 오늘이 사실 저한테 엄청 제 개인적으로 약간 이상한 발상이지만 상당히 신기한 경험을 한 날이었어요. 제가 재작년 서울독립영화제 처음 왔을 때 경쟁 단편 3을 받고 감독님 작품을 봤었거든요. 네, 못 함께하는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 뭔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영화를 짧은 영화지만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뭔가 그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감독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영화를 되게 이 시간까지 같이 봐주시고 같이 얘기 나눠주신 관객분들을 너무 감사드리고 나머지 저 되게 오랜만에 영화를 보게 됐는데 나머지 영화들 덕분에 되게 제 상상력과 어떤 감각들이 좀 덕분에 살아난 기분이라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작년 여름에 하루 촬영을 했었는데 그 기억이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때 같이 작업했던 동료인 스태프분들 포함해서 배우들이랑 되게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처음 상영할 수 있게 되고 관객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어쨌든 이 영화와 또 오늘 나는 시간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객 여러분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영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상영을 하게 된 곳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그것을 같이 또 보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또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일단 뭐 한 해 이제 다 정으로 가는데 네.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네. 감기 조심하시고 추운데 옷 따뜻하게 네. 신경 입고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 다 감사드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영화는 서울 독립영화제 같은 곳이 아니면 네, 굉장히 상영 기회를 찾기 힘든데 영화 용도 감사드리고 그 제가 오늘도 아침까지 작업하던 게 뭐냐면 그 배추 네, 이나영 감독님 작품에 이제 부르키나파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댄스 배우셨는데 그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엠마누엘 사누라는 안무가 친구가 하는 예, 플래카네 대개배 공연을 제가 촬영하고 이제 그 걸로 이제 다큐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계속 부르키나파소 보다가 또 아프리카 댄스 봐서 반가운데 이제 저는 그런 댄스 작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이렇게 제가 지루한 작업만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계속해서 좋은 작업해서 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게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한 우연들의 교차한 상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배우님들, 감독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상영 효차가 또 남아있으니까 네, 그 좋은 경험 얻으시고 또 다음 작품 또 많은 작품에서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가는 길 조심하시고 오늘 감사드립니다.